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소켓 조인트 용접 시 유용한 방법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소켓과 스레드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소켓은 배관이나 피팅유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배관 시스템을 이루는 부속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소켓의 사이즈는 4인치 이하로만 제작이 되는데요. 소켓 용접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켓 내부에 일정한 간격의 갭을 유지해줘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열에 의한 수축과 팽창으로 배관이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아스맥 코드들에서 소켓 용접 시 일정한 갭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켓 용접 시 갭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종류의 간단한 배관 스풀들이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배관과 소켓 사이에 아스맥 코드에 명시된 대로 갭을 유지해서 제작된 스풀이고, 아래 그림은 갭이 없이 제작된 스풀입니다. 자, 보시면 스풀이 현장에 설치되고 플란트가 운전에 들어가면 고온의 유체가 흐르는 배관의 경우 운전 조건과 주변 온도에 따라서 배관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소켓 내부에 갭이 있다면 배관 길이 방향에 팽창과 수축에도 지장이 없겠지만, 만약 소켓 내부에 갭이 없이 시공이 되었다면 팽창된 배관이 늘어날 공간이 없어서 결국 배관이 휘어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용접부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줘서 결함으로 발전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켓 용접 시 일정한 갭을 줘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소켓 용접을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배관을 소켓 내부 끝까지 밀어 넣은 후 소켓 제일 끝 지점에 배관 표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갭 간격만큼 배관을 뒤로 살짝 빼주면 배관 표면에 표시된 선으로부터 소켓 끝 지점까지의 거리가 소켓 내부의 갭 공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배관을 뒤로 살짝 빼주고 난 후 용접 전까지 손으로만 고정을 해줘야 해서 갭 간격이 작아질 수가 있으며, 미세하지만서도 손으로만 지지하는 과정에서 수평하지 않게 용접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제목이기도 한 갭링을 사용하시면 일정한 간격의 갭을 유지하면서도 아주 쉽고 빠르게 용접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자, 우선 원하는 두께를 가진 갭링을 소켓 안 끝까지 밀어 넣어준 다음 배관을 밀착해서 밀어 넣어주고 난 후 용접을 진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갭링은 수용성과 메탈 재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용성은 말 그대로 수압시험 이후에 소켓 내부에 설치되었던 갭링이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맞는 재질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소켓과 스레드, 커플링,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서로 어떻게 다른 걸까요? 좀 아리송하셨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스메 B 16.11을 보시면 이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크게 소켓 조인트와 스레드 조인트로 나뉘는데요. 보시다시피 피팅류 내부에 나사산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소켓의 경우에는 나사산이 없기 때문에 소켓과의 고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용접 작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레드는 나사산이 있는 배관이나 플러그, 부싱 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돌려서 조이는 작업이 주로 수반되며, 간혹 리크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실 웰딩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커플링은 소켓과 스레드 조인트의 여러 형상들 중에 하나로서 양쪽이 동일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 주로 배관을 연결시켜줄 때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 커플링이 사용되는 곳에는 반드시 유니온이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인데요. 이 영상 후반부에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소켓과 스레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켓은 반드시 용접이 수반되는 작업이며 반대로 스레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스메비 16.11의 제목에 스레드에는 웰딩이란 말이 없고 소켓에만 웰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설치 작업의 경우에도 소켓은 밀어넣는 인서트 작업이지만 반대로 스레드는 돌려서 조이는 스크류 작업이 줄을 이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